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알고 가셔야지.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주 황홀합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생수의 강이 쫙 흐르고 말이죠. 생명수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은요 보석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했어요. 보석으로 도배를 했어요. 성이 다 정금으로 돼 있고 말이죠. 성곽이 맑은 벽옥으로 다 건축이 돼 있고 천국에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전부 진주로 돼 있는데 진주가 하나로 돼 있어요. 문에다가 진주를 10개, 100개를 붙인 게 아니고 한 개의 진주가 큰 문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겠어요. 예?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하늘 예배입니다. 천국에 가서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진주문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 실증 나지 않을까요? 아니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자기 전에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동기가 나름대로 다양화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는 교인이 있대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병원은 육신을 치료해서 집으로 보내는 곳이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리셨나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넘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축복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